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말 요즘 이제 바람이 살짝 차가워지면서 커피 마시기 참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분도 배워야 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깔끔하게 머리 하신 모양입니다. 아니, 우리 염 차장님 내가 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댓글에 이런 분이 있어요. 조옥자님인데 네? 네? 저는 현재 79세 할머니입니다. 네. 우리 댓글 중에 79세 할머님이라고 네네네. 본인을 소개한 조옥자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부모님께서 염승환 차장님을 참 잘 키우셨네요. 염승환 차장님 저 어머니 연세 아니에요? 79세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셨나요? 네, 안 되시죠. 어머니보다 더 연세가 많은 우리 저 큰 누님께서 염 차장 보더니 부모님이 잘 키웠다. 그 댓글을 내가 보고 아 참. 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도. 아니 그런 것 같아. 딱 보면 아시나 근데 어르신들은. 네. 네. 79세. 하여튼 뭐 조옥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 선생님.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또 한번 살펴봐야죠. 이슈 체크부터 네. 들어가나요? 아, 오늘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먼저 그냥 빨리 가보죠. IT가 요새 좀 중요하니까 네. 얘기 먼저 하고 있다가 또 해드릴게요. 네. 일단 8월 그 대만 그 IT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TSMC가 지금 8월부터 애플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고요. 또 폭스콘은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한 달 정도 늦어졌지만 출하량이 지금 전작이 6,820만 대인데. 올해 지금 7,200만 대로 한 5.6% 늘어나니까 애플 모멘텀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특징적인 게 서버하고 노트북은 좀 꺾였다고 합니다. 서버와 노트북 PC 수요는 조금 둔화가 된 게 좀 포착이 됐고 반면에 스마트폰 부품사들 실적은 좀 회복되는 게 보였는데 뭐 이게 삼성전기 뭐 경쟁사죠. 야게오라는 이제 MLCC 업체도 8월 달에 매출액이 한 4.1% 증가했고요. 또 폭스콘도 4.3% 지금 증가하면서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게 확실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디스플레이 쪽도 최근에 뭐 LCD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처럼 뭐 이노룩스라든가 AUO 같은 이제 대형 패널 업체들이 지금 출하량이 한 18%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벌써 4월부터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뭐 일회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가는 구동칩 DDI라고 하는데 이 칩을 만드는 업체들이 좀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한 3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IT 기업들 그 실적을 좀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네. 결국 아이폰 쪽 부품 출하량은 좀 늘어나니까 긍정적이고 그다음 확실히 이게 그냥 우리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 이슈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걸 떠나서라도 실제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일단 데이터로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MLCC도 굉장히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이 매출액에서 MLCC도 터닝한 게 나왔고 또 디스플레이 구동칩 만드는 기업들 최근에 국내에서도 관련 중소형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들이 괜찮은데 그래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만드는 기업들 주가 흐름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좀 여전히 안 좋지만 네. 디스플레이 그 부품 쪽은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그 보니까 요새 삼성전자 목표 주가 다들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뭐 1등 애널리스트이신 그 김경민 연구원도 8만 네. 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8만 6천 원이요. 네, 오늘도 또 상향 조정해 가지고 네.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 주가보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적 추정치가 지금 11.1조까지 올라갔거든요. 11.1조? 네. 3분기? 네, 3분기를. 얼마 전에 9. 몇조 했잖아요. 근래 최고 아니에요? 네. 분기?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뭐 예상한 수치인데 그 IM 영업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모바일 쪽. 네. 모바일 쪽이 4.2조, 원래 2.7조를 예상했대요. 근데 여기서 1.5조를 증이시켜 버린 거예요. 화웨이 때문에 그래요? 그거까지 뭐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근데 화웨이 제재는 아직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희한하네. 근데 이게 3분기부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니까 7, 8구니까 네. 사실은 이거 화웨이 이슈랑 좀 무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IM 쪽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 1.5조나 지금 증익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이 지금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괜찮다. 근데 오와. 여기서 또 화웨이 제재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경민 의원도 그렇고 김용호 박 저 이사도 그렇고 아주 그 계속 저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신뢰가 가더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치로 진짜 나와봐야 10월 초에 좀 발표할 텐데 한번 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초가 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역시 오늘 장 시작했군요. 네. 삼성전자가 2% 뜨네요. 바로 6만 원 일단 넘어서 출발을 네. 해줬고요. 아이고.
역시 그 영향 실적 영향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2% 뜨니까 2,400 거의 20포인트 정도 지금 23포인트 일단 강세로 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네. 코스닥도 6포인트 정도 오른 894선 정도에 일단 예상가는 좀 찍혀 있고 종목은 좀 한번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제가 코스피 쪽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이 삼성전기 2.4% 네. 삼성전자가 2.3% 또 삼성 SDS가 디지털 뉴딜 지난주부터 움직였는데 오늘도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올리면서 한 2% 정도 올랐고요. 삼성그룹이 다 강하네요. 삼성생명 또 한 2%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이마트도 한 1%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또 신세계 삼성물산 뭐 이런 기업들 좋고 SK하이닉스도 이게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좀 보고서들 보니까 나쁜 의견들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에다 충분히 반영은 됐다.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오늘 좀 주가 흐름은 네. 굉장히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T 업종이 시장 주도하고 있고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하나솔루션 아무래도 니콜라 때문에 네. 한 3.8% 한 4% 가까이 급락하고 아이고. 있고요. 음식료가 좀 안 좋습니다. 오리온 받네요, 그죠? 예, 예, 영향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료,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이제 언택트 기업들도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이따가 제가 셀트리온 좀 얘기는 한번 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빠지고 있고 네.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좀 급등했는데 그 뉴스들 보셨겠지만 그 레고캠바이오미 바이오가 그 뭐죠? 길리어드가 이뮤노메딕스라는 그 유방암 치료제 만드는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ADC라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 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 세포만 아주 교묘하게 그냥 타겟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플랫폼 기술이래요. 네. 이거를 레고캠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뮤노메딕스가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예전에 그 CMO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관련 기업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JNTC, 뭐 포스코 ICT, 네페스 뭐 이런 이제 IT 기업들 역시 대부분 다 강세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좀 빠지는 코스닥에서 빠지는 쪽은 펄어비스 게임즈하고요. 셀리벌리, 휴젤 미코 뭐 수소 관련주들은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잠깐만 좀 봐드리면 오늘 그 한 증권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그 요즘에 반도체에 대해서 시각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네. 신한증권에서 그 LOTBQ 목표 주가를 좀 올렸 그 신규 좀 편입을 했던 것 같은데 LOTBQ이 그 진공펌프 만드는 기업인데 한 5% 정도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장비죠. 네, 진공. 예, 진공펌프 네. 사실 영국의 에드워스사가 거의 독점인데 지금 이제 국산화 해 가지고 LOTBQ이 좀 삼성 좀 약간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수혜가 있고 그다음에 이지바이오도 오늘 신한증권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NR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렇게 목표 주가 제시 안 하다가 낫네이트 네, 네, 이제 목표 주가 처음으로 이제 이닛이라고 하는데 그거 제시하면서 오늘 한 3.6% 어느 증권사요? 그 신한증권. 신한금토. 네, 그분이 네. 계속 그 이지바이오를 쓰셨어요.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그 보고서를 자주 봐 가지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NR 쓰다가 갑자기 그 목표 주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리포트 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커버리지 한다는 네, 얘기라서. NR 그러니까 이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없는 네, 네, 네. 이 주로 이제 소형수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 목표 주가 나오고 네. 리포트 쓰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오늘은 좀 상한가는 아닙니다. 오늘은 현재 아 깨졌군요. 네, 8% 정도 오르면서 네. 아침 고가가 좀 89,000원이니까 뭐 아직까지 뭐 견조하긴 한데 네. 상 가기는 오늘은 좀 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오르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뚫리지 않았다. 오늘은 좀 거. 분위기가 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이, 주말에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비싸네, 뭐 싸네 아,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벌써 지금 4분 됐는데 카카오 게임즈 거래량이요 350만 주예요.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계속 단타를 친다는 얘기죠. 아 오늘 그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빅히트잖아요. 빅히트가 이제 4조에서 5조 원 정도 공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시총이 네. 공모하게 되면 한 증권사에서는 7조에서 8조 정도 가치 있다고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빅히트도 좀 주목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오늘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은 많이 삽니다. 1,400억 사는데 예. 코스피는 좀 팔고 있고 외국인이 260억.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사실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예.
근데 그 와중에 9천억 정도 산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예요. 어. 한마디로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예. 외인들이. 그러니까 IT 하드웨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쪽은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봐드리면 지금 오늘은 반도체 대표주 역시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 그 DB하이텍 이런 기업들 강하고요. 그다음에 홈쇼핑 관련주들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현대홈쇼핑이 4.8% 오르고 있고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항공주도 에어부산이 좀 급등하는데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이제 매각이 무산되니까 또 분리 매각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공업종 중에서 에어부산이 좀 강세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은 뭐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업종은 코로나19 관련주들, 수혜주들, 코로나19 뭐 치료제 기업들은 오늘 조금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수혜 기업들은 약간 빠지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졌던 그 IT 기업들하고요. 요즘에 제일 강한 게 이마트나 현대홈쇼핑 같은 유통업체. 네. 이쪽이 이번 주 초반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 흘러가는 거 보시면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지만 네.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뭐 권순우 기자님도 오셔서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잖아요, 사실. 근데 숫자는 없어요, 사실. 아직. 네. 뭐 마찬가지 그린 뉴딜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 근데 코로나19 치료제도 근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니까 흘러내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숫자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마트, 뭐 홈쇼핑 다 지금 숫자들이 상향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너무 꿈을 쫓기보다는 이번 주에도 좀 숫자 보시고 현실을 좀 인지하시고 네. 그쪽에서 좀 좋아지는 기업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숫자를 좀 볼게요. 네. 네. 자, 시황 때문에 못한 얘기가 네, 남아 있죠. 얘기 좀 몇 개만 해드리고 네, 네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오늘 좀 이슈 체크로 그 10월 말에 탄소 효율 이제 그린 뉴딜 지수가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이제 디지털 뉴딜 지수는 발표가 됐는데 그린 뉴딜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요거를 거래소에서 아마 10월 말 정도에 지금 이제 그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 영국의 환경 평가 기관이 트루코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각 기업마다 탄소 효율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점수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점수했는데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주는데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우선순위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좀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들 이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기업들로 좀 유력한 게 일단 LG이노텍, 또 CJ대한통운, 하이트진로, 한원시스템,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탄소 배출은 작년부터 이렇게 줄고 있는데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뭐 이런 데가요? 네. 그런 데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탄소 배출량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줄지? 그러니까 아니, 택배가 엄청 늘어날 텐데 아직 다 전기차 쓰나? 디젤인데다. 신기하네. 그래서 네, 그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KB증권에서는 SK, 지주회사 SK. SK가 좀 적극적이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NH투자증권, 신한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도 매출액당 이제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좀 눈여겨보라 이제 보고서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10월 말에 거래소에서 결정을 하니까 어느 네. 업체가 될지 몰라요. 또 중소형주가 편입은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오늘 좀 해드릴 게 그 셀트리온 워낙 이제 셀트리온. 네, 합병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많이 네.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가 그냥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냥 어제 밤에. 아, 진짜 손을 그리셨어요? 뭐예요, 저거? 왜냐면 그 보고서가 없어가지고, 네.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예요. 한번 보시면, 네. 서정진 회장이 밑에 그 셀트리온 힐딩스 95%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셀트리온 20% 지배하고, 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냥 지배하는 거예요. 밑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또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35% 갖고 있어요. 네. 이게 현재 구조예요. 네. 현재 구조인데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복잡한데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요. 그 중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이걸 만드는데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35%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출자를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로 넘겨줘요. 일단 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분을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이 합병 법인,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란 신설 법인에 네. 이걸 주고 그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자기 주식을 줘요. 서정진 회장한테. 약간 수합하는 거죠.
그럼 서정주 회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지분을 갖게 되겠죠. 네. 그리고 기존의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이 왼편에 보시면. 그렇죠. 예, 그 두 개를 이제 합병을 시켜버려요, 그냥. 두 개를. 아, 셀트리온 홀딩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을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그래서 요거를 합병시키면 이제 밑에 검은색 이게 신설 법인이, 그러니까 합병 법인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간단해져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그냥 이제 굉장히 깨끗 그냥 깔끔해져 그냥 지주회사 돼버리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이 밑에 합병법인은 그냥 지배해버리고 네. 합병법인이 셀트리온도 갖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그냥 같이 지배해버리는 거죠. 아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네 그냥 밑으로 그냥 편입을 하고. 근데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하고 3사가 합병하는 걸 많이들 예상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뭐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도 차익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서정유 회장이 그 이렇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세금이 감면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근데 이거 결정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뉴스 나온 걸 종합해서 한번 그려본 건데 뭐 어느 거든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에는 셀트리온과 합병을 하더라도 서정진 회장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오를수록 긍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합병을 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수록 가져가는 지분이 많아져요. 서정진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좀 유리한 그런 좀 구조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건 결정된 건 아직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기사 나온 거 한번 만들어 본, 게 종합해가지고 그려본 네, 거고, 네. 어쨌든 합병은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분들이나 셀트리온 좀 매매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하나가 올라가고, 셀트리온 홀딩 케어 홀딩스하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랑 합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는 종목은 뭐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세 개 그 있잖아요. 세 개인데 네. 이제 나중에 그걸 신규 상장을 하겠죠. 만약 합병을 하면 총 올라가는 회사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총 네 개가 될 수도 제약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정진 회장이 네. 셀트리온 홀딩스를 갖고 있는 비상장이잖아요. 네. 비상장이고 지금 밑에 자회사 세 개가 3개. 그 상장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지주사 전환을 하면 상장을 하겠죠. 그럴 아, 가능성이 총 네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개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 있는데 이게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네네네. 아니면 기존에 이제 계속 나돌던 얘기가 세 개 회사 그냥 합병시켜서 하는 거 하나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뭐라 하니까 가장 매출이라고 뭐라 하니까 네. 합병할게. 네. 뭐 이런 그게 그래야 논란이 좀 없어지니까 이건 한번 지켜보세요. 아마 올해 안에는 그래도 결정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표 어제 좀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그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더라고요. 스가 관방장관 유력하다 그러죠. 네, 거의 되는 걸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뭐 네. 아베랑 거의 비슷한 성향이라 뭐 지금 크게 바뀔 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스가 관방장관이 좀 유력하다. 아베보다 좀 더 네. 좀 무서운 것 같아. 극우 쪽이라고. 아베는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스가는 가만 스가 무슨 개그예요? 스가 원래 그 스게라는 그 저 뭐래 비속어가 있어요. 아 네? 일본말에 네. 짱이다 이런 얘기를 쓰게 이런 표현을 하거든. 스고이 아니고 스고이 아니고 스고이의 비속어라고. 아 비속어. 그 이제 주로 남자들이 약간 쓰게. 이제 좀 젊은 남자들이 쓰게 이런 게 있다. 근데 스가 그런다고요? 약간 왠지 이름에서도 뭔가 좀 세 보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그 드디어 민간 뉴딜 펀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 네. 출시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 좀 이벤트가 있죠. 화이 추가 제재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뭐 진짜 뭐 시작이 뭐 아무 내용이 없으면은 뭐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틱톡 인수 관련해가지고 미국 법인 그거 협상 시한이 이제 내일까지거든요. 근데 네. 아까 뉴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안 팔겠다라고 퇴짜를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라클이 좀 유력하다 이런 좀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8월 소매 판매 광고업 생산 나오고요. 내일 이제 애플 아이폰은 공개 안 되고 아마 애플 워치나 아이패드 공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뭐 금리야 의미가 없는데 뭐 경제 전망치라든가 파일 연준 의장의 그 연설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7일 새벽에 발표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막 속보 뜨네요. 오라클, MSJ 지금 틱톡 인수 뭐 네, 오라클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17일 날 BOJ 통화정책회의 있고요. 그다음에 18일 날은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또 FTSE 스몰캡 지수 편입이 되는데 알테오젠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종가에 편입될 예정이라서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네. 주말에 유럽 종횡학회가 있습니다. 바이오 요즘에 바이오가 학회가 좀 없었어요. 바이오 투자하실 때 항상 학회 잘 보셔야 돼요. 학회가 이벤트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여기에 유한양의 오스코텍, 이수앱지스, HLB, 매드팩토 이런 기업들이 좀 참가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월요일도 우리 염 차장님이 또 잘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그런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것들이 아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다시 또 올라가요? 또 올라오나요? 아니 올라가지는 않는데 낙폭을 좀 줄이네요. 예. 2%대 정도. 네. 요즘 뭐 떨어지는 걸 잘 못 보시는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떨어지는 꼴을 못 봐. 나는 꿈이 있어. 옛날에 노래 중에 그거 있었잖아. 근데 확실히 제가 이게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여러분들 상위 종목 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롯데케미칼이 제일 세요. 3.9%. 아, 그때 얘기했잖아, 왜. 네. 네? 화학주. 화학주 세고 지금 한국타이어 그다음에 삼성 SDS, 신세계, 롯데쇼핑, 네. 삼성전기 다 정말 소외받던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뭔가 좀 이벤트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가고 있고 네. 그다음 지금 빠지는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뭐 넷마블도 좀 많이 빠지는데 넷마블 또 음식료, 오리온, 뭐 삼성 SDI, LG화 같은 전기차 약간 꿈을 먹고 사는 살구나 코로나 수혜주의 기업들이 좀 빠져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변동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오고 거죠? 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코스피에 긍정적이죠. 코스닥보다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도 월등히 좀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거래 제일 많이 되는 종목 그 틀어놓고 현재가 저 뭐 시간대별 체결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눈 버립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제가 틀어보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눈에 정프로 특히 보지 마세요. 눈 버려요. 눈 버려. 네. 어? 그게 보면 그 장중에 그 보면요. 아, 진짜 거래가 진짜 여한 없이 되네. 670만. 맞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이런 거 보면은 큰 그림이 잘 안 보여.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도 없고. 예, 크게 네. 의미는 없고. 아 그리고 제가 그냥 아 이거 그냥 얘기하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난주에도 상담을 워낙 많이 받다가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 요새 뭐 특히 20, 30대 분들 정말 주식시장 네, 많이 네, 참가하고 네. 또 김프로님도 그 누구죠? 그 딘딘인가요? 예. 네. 근데 뭐 단타 정말 많이들 아우, 하잖아요. 진짜 난 이거 네. 설정인 줄 알았거든. 네.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 친구들 다. 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특징이 사실 그냥 기업은 모르잖아요. 기업 네. 모르고 그냥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하시는데 네. 물론 그런 게 장이 좋을 땐 통하죠. 통하지만 결국엔 기업은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비트코인도 예전 20, 30대 분들이 정말 열광했다가 네. 결국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죠. 사실 가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냥 네. 암호 화폐인 정도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열광해서 결국엔 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가라는 주식시장이 지금의 유동성 때문에 너무나 좋지만 네. 영원히 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실체가 없는 기업들은 결국 거품이 끼면 나중에 절대 복원 그렇죠. 자체가 안 돼요. 영원히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네. 남북경협주 아시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그거 안 되고 나서 네. 지금 복원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만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네. 여기 진짜 3%에서 정말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공부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저번에도 박정대 위원님 나오셔서 네. 그 전부터도 나오셔서 이마트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다. 네. 데이터로 그러니까 그분이 뇌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지. 데이터를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죠. 솔직히 주가 안 가니까. 근데 그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데이터가 돈에 직접 또 연구도 해보신 분들은 지금 기쁘잖아요. 되게 좀 기분도 좋고. 네. 그러니까 돈도 양질의 돈이 있어요. 네, 수익금도 맞아요. 주식 수익금도 아, 그 돈은 진짜 의미 있는 수익금이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네. 아, 벌긴 벌었는데. 찝지. 아이, 큰일 났는데, 요거. 이런 돈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정말 여기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그럼 뭐, 네. 각자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요, 상담받을 때, 저 꼭지에 사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 네. 거기에 꼭지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 워낙 많으신데,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네. 자기가 조금만 공부해보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기분 나쁘셔도 좀 쓴소리로 좀. 야, 근데 사실 네. 니콜라에 대한 그 반대쪽의 주식은 현대차인가 봐요. 현대차가 네, 맞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오는데 4.30%네. 네. 그 모르는 종목 살 때 짜릿함을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염 차장님.
아, 뭐 먹으면 기분이야 좋겠죠, 당연히. 정부로 말만 이러지 실제로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공부합시다. 네. 네. 자, 우리 공부에 도움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